이게 마린스키가 공연이 워낙 많고 또 연습도 워낙 연습벌레시니까 그 하루에 이 일과가 일과가 어떻게 어떻게 되세요, 진짜? 되는지. 원래는 지금은 좀 아닌데 네. 원래는 좀 하루하루를 정말 바쁘기보다는 알차게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게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하루를 어떻게 뭔가 이렇게 아침 뭔가 다 하고 뭔가를 책을 읽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다 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얻는 성격이기 때문에 보통은 7시 반에 뭐 일어났었고 7시에 일어나면 베스트고 근데 너무 힘드니까 7시 반에 일어나면 뭐라도 좀 읽어요. 이렇게 뉴스도 되고 뭐 이렇게 책 읽어도 되고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좀 아유, 이렇게 많이 요즘 말로 되게 갓생러시네요. 그러네요, 진짜. 좀 이렇게 많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좀더 채우려고 이렇게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래도 언어 공부는 좀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외국에 아무리 살아도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좀 내려가기 때문에 좀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루틴 운동을 하고 예. 그리고 강아지 산책하고 아, 강아지 강아지 키우세요? 프렌치 불도그 강아지 있습니다. 아, 지금은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데 제가 원래 선생님께 선물 드린 강아지인데 다 같이 키우자 해서 이렇게 저희 집에 있다가 이렇게 놀다가 그 선생님 집에 있다가 네 산책을 공동육아 하시는 네 거군요. 네 공동육아. 그렇죠. 선생님께서 그 강아지 키우는 조건, 저는 강아지 너무 키우고 싶었어. 근데 선생님께서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아지 키우는 조건이 있어. 너가 산책을 하루에 세 번, 네번 이상 할수 있냐. 그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겠다 해서 무척 아침에는 제가 산책을 시켜요. 그래서 산책을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발레단 가면 뭐 이제 뭐 10시, 10시 반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클래스 하고 운동하고 리허설 하고 근데 리허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일찍 끝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늦게 끝날 때도 있으니까 공연이 있는 날이 공연이 있는 날은 좀 달라요. 공연이 있는 날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 그냥 그래요? 아침에 정말 늦게 일어나서 또 이렇게 뭐 먹다가 뭐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다가 다시 자요. 이렇게 계속 에너지 비치. 잠잠잠잠잠 그래요? 하다가 공연 딱 나가서 한번 이렇게 에너지를 쑥 쏟고 다시 또 자고. 근데 그또 인터뷰 보니까 다른 분들이 해주셨던 얘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연습하시고 그 연습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날은 잠도 잘못 주무실 정도로 되게 신경 아, 쓰신다는 그리고 또 얘기도 파트너가 되면 연습을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해야 돼서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것도 있었죠. 예. 지금 옛날에 많이 그랬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괜찮으세요? 지금은 조금 예전에는 연습을 연습실에서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연습을 좀 밖에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밖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좀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이게 지금 느껴지는 게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지금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중요성을 그걸 알고는 있는데, 그게 계속 하다 보면 약간 로봇처럼 나오는 게 있더라고, 무대 위에서. 너무 완벽한. 근데 그러면 조금 이 자연스러움이 좀 사라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인위적으로 보여, 딱딱해 보이고. 그래서 물론 실수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약간 약간의 더 인간미 이런 걸 인간미라고 남겨두는 해야 되는데 거는 좀 그런 인간미라고 해야 되나?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래서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그 긴장을 좀안 하는 이유가 좀 이렇게 그런 큰 실수에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아 실수했거나 좀 중요점을 좀 다른 데좀 두기 때문에 중요성을 그래서 테레시키나가 많이 놀렸죠 예전에. 왜냐면 세번 이렇게 해적에서 세번딱 잡거든요. 이렇게 한번 잡고 두번 잡고 마지막 한번 들고.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한달 연습했거든요. 그 테레시키나랑. 그러니까 테레시키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3일만 하면 되는 건데 왜한 달을 연습을 하냐. 근데 저는 그때는 어렸었었고 그래서 항상 해적하면 너 그러면 뭐두달 후에 공연이니까 지금부터 연습 시작할까 하면서 이렇게 놀려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다들 많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게 그 김인 씨 영상에 보면은 그 뭐 외국인들 댓글도 그렇고 한국인들도 그렇고 뭐 아 저 사람 혹시 몸속에 새처럼 이런 기 공기 주머니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본 가장 재미있는 댓글은 저 사람만 등에 와이어 단 거 아니야?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러시아어에서 이제 구글 번역 눌렀더니 저 사람 등에 와이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또 아까 중력을 거슬 또 어떤 분들은 왜 저 사람이 할 때만 자체 슬로우 처리가 되는 것 같지?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래서 그 퀴즈에서도 말씀하셨었는데 높이 쉽게 뛰는 것처럼 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말이 쉽지 뭐 다른 사람인들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단 점프는 타고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과학적으로 뭐 스포츠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훈련을 해서 높아지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저희 발레에서 볼 때는 네. 그 훈련을 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기 때문에 근데 발레는 그 훈련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죠. 네, 많잖아요. 네. 그 시간을 보내면 점프 운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전 타고나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 제가 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립발레단에서 지금 봤을 때 저보다 높게 뛰는 사람 많습니다. 네, 저보다 높게 뛰는 사람 많고 저보다 해외에서도 보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관객 입장에서는 그 자체 슬로우 처리는 다른 분들은 안 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공 시간 보다가 우리가 저분이 저기서 왜 이렇게 갑자기 내 눈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슬로우 처리를 하는 느낌이 드는 그 느낌이 제가 이렇게 힘이 그렇게 좋은 무용수가 아니에요. 이 다리 힘이. 근데, 아 그래요? 근데 그런데 제가 했었던 거는 좀 트릭을 좀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점프를 연습을 하는 것보다 네. 좀 점프 전까지의 동작이나 점프 후의 동작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썼어요. 아 그래요? 어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뻥 떴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네. 점프 높은데 저는 이만큼밖에 안 가는데 이거를 여기서 스피드 있게 이렇게 떠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지는 그러니까 눈에서 좀 보이게 더 높이 떠 보이는 이런 좀 에펙트를 좀 많이 연구를 해서 그리고 그 높이도 높이지만 너무 정말 가뿐하고 그 깔끔하게 그 연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렇죠. 하시는 그게 너무 관객으로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느낌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좀 선생님 영향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라바에데르 같은 경우 네. 작품 중에서 전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정말 굉장한 테크닉을 많이 해요. 막 네. 다리 찢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요. 정말 멋있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께서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전사의 이야기지만 이건 블루 클래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블루 클래식은 서정적인 발레다. 여기서는 이런 화려한 테크닉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항상 저한테 이 발레에 대한 발레 레퍼토리의 스타일을 항상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발레에는 이런 스타일이 맞는 테크닉이 있고 네. 여기는 이런 스타일의 테크닉이 있고 그러니까 그 스타일을 정말 강조를 네. 하셨기 때문에 그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다 보니까 이 좀 작품에 안 맞는 아니면 내용에 안 맞는 테크닉을 나는 더 화려하게 할 수 있는데도 있지만, 안 하는 네. 좀 네. 그거를 그의 중요성을 조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테크닉을 할 때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이 작품에 맞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요걸 해도 되는 건가를 좀 많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큰 그림을 그리고 가시는 네. 거군요. 그런가요? 예. 네. 이 한 번의 에펙트보다는 네. 왜냐면 처음에 어떤 화려한 동작 이렇게 탁 했을 때 박수는 나오되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예술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테크닉을 안 하는 네. 네, 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이 라바야데르도 그런 어려운 테크닉 뭐 회전 도약 되게 많은데 돈키호테도 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네. 똑같이 회전을 하고 도약을 하고 하더라도 여기서 도는 거랑 이제 라바야데르에서 도는 거랑 이제 완전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죠? 확실히 다르죠. 네, 네. 그래서 라바야데르 같은 경우 제가 하는 라바야데르는
예를 들어서 산막의 이 마지막 코다 부분에 네. 발레 좋아하시는 분 코다 부분이 어디신지 네, 아실 테지만 네. 그 부분에서 기본 테크닉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기본 테크닉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가위채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네, 네. 나중에 나온 테크닉이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낸 네. 예를 들어서 아쌈블레라는 네. 동작이 있고 이렇게 줏대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이런 동작은 진짜 그 순수 발레 동작이었었던 근데 그런 동작만 골라서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라바에델에서 두 번 제때 뛰고 네. 반대쪽으로 두 번 제때 뛰고 네. 네. 근데 어떤 무용수는 이쪽에서 약간 한 바퀴 돌고 반대쪽으로는 한 번 다리 이렇게 짚고 하는 반면에 저는 이렇게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 보죠? 네. 할 수 없는 안무가가 있고요. 아, 네. 네. 조금 그, 이렇게 네, 좀 재량권을 이렇게, 주는 네, 재량권을 네. 주는 안무가가 있기 네. 때문에 근데 네. 그리가로비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운 면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에서 기본적인 테크닉을 전 좀 고수하는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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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발레를 볼 때 그 후배들을 볼 때 가장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찌푸리는 게 테크닉을 하는 거를 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 친구가 그 작품에 안 맞는 테크닉을 했을 때 네, 네. 그러면 눈이 찌푸려져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친구의 잘못이 아니라 선생님이 잘못이기 때문에